그래서 이 모니터를 보면서 리딩을 하니까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보면 말이죠. 이 눈이 아물아물하고 피로도를 느낍니다. 그래서 잠깐 쉬면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또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호지민이가 중국 스촨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프랑스 일본 스파이로 장제석이가 이끄는 국민당으로부터 오인을 받아가지고 체포되었었다 이 말을 했었잖아요. 이제 계속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민당 특무대에 수감된 기간 호지민은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월맹이 베트남의 유일한 임시 과도정부임을 승인받았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국민당 특무대, 국민당, 그러니까 장제석이가 이끄는 국민당 특무대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와 공산주의를 색출하고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고 이런 그런 역할하는 특무대인데, 호지민은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월맹이 베트남의 유일한 임시 과도 정부임을 승인받았다. 미국 극동군 사령부는 특별히 낙하산 부대까지 투입해 월맹의 활동을 지원했는데, 이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프랑스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극동군 사령부가 이 낙하산 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월맹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월맹을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를 내쫓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는 미국이 이 월맹을 지원했었는데 나중에는 월맹과 또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이런 그 좀 웃지 못할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죠. 호지민은 미국이 프랑스 스페인과 갈등하고 있던 상황을 잘 이용하였고 미국의 지원으로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1943년 말 그는 미국 군대와 접촉하여 일본에 대항하는 미국의 첩보기관 미전략사무국 잠깐만요.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의 영웅 붕우엔잡과 호치민이 1950년에 찍은 사진이다. 이 왼쪽에 양복 입은 사람이 이게 이제 호치민이죠. 그리고 호치민 시에는 호치민의 영묘. 호치민은 지금도 베트남의 국부로 존중받고 있다. 이겁니다. 호치민 시에 있는 호치민의 이제 영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베트남 독립동맹의 게릴라들은 곳곳에서 일본군과 교전했다. 그러나 1945년 프랑스 측에서 미국과 교섭, 그가 공산주의자임을 들어 후원 중단을 요청하자 미국은 베트남의 지원을 중단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극동사령부가 호지민을 도왔다고 하잖아요. 도와서 이제 그 하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가 미국과 접촉해가지고 그 호지민을 돕지 말라. 호지민은 공산주의자니까 호지민을 돕지 말라 이렇게 미국과 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미국이 호지민을 딱 끊었다 이거죠.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1945년 1월부터 호지민은 부왕 우엔잡의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기습부대를 지휘하며 1945년 봄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비밀리에 참입한다. 그러니까 월남이죠. 지금 그때 당시 월남 자유의 월남 하노이에 비밀리에 참입한다. 겁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초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호지민은 자신을 의장으로 하는 민족해방위원회를 결성하고 일본 프랑스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골겠다. 지하의 베트남 민족운동가들이 모두 공개 석상에 나타났고 베트남 민족해방위원회가 조직되어 그를 의장으로 추대했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패전하자 월맹은 베트남 중북부 지역을 빠르게 장악했다. 1945년 8월 13일 호치민은 전 국민에게 총봉기를 호소했다. 일본 정부가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해 9월 2일 호치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정부 주석으로 선출되고 같은 날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중부와 남부에는 프랑스의 세력이 강했고 이들은 독자적으로 코친차이나 공화국을 수립한다. 당시 연합군의 협정 조항 중에는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군대가 일본군을 대신하여 베트남 북위의 16도선 북쪽을 장악하고 남부는 프랑스가 혼란을 수습할 때까지 당분간 맞는 조항이었다. 그는 이에 반발하였지만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자 고민하기 시작했다. 샤를 드골 장군이 집권한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집착했다. 1945년 10월 6일 드골은 자크 르클레르 장군을 사위공에 파견했고 중무장한 프랑스군 기갑사단이 코친차이나 지역에 도착했다. 호치민은 전쟁과 협상 사이에서 고민했다. 결국 협상하기로 결정했으나 한편으로는 언젠가 벌어질지 모를 전쟁에 대비했다. 호치민의 전략은 프랑스 군대를 이용 북쪽에 있는 중국 군대를 퇴각시킨 뒤 독립을 승인받고 르클레르 장군 부대의 철수, 베트남의 재통일을 보장할 프랑스와의 협약을 맺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반발했지만 호치민은 협상을 강행, 1945년 10월 말부터 프랑스 협상을 시작했지만 프랑스 정부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군을 증파했다. 지뢰하게 이어진 베트남과 프랑스의 협상은 1946년 11월 20일부터 베트남 하이퐁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 최종 결렬됐다. 잠깐만요. 그해 11월 하이퐁에서 프랑스 군대와 베트남 군대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있은 후 프랑스 순양함이 하이퐁에 포격을 가해 6천에서 8천여 명의 베트남인이 포격으로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분개한 호치민은 12월 19일 전쟁을 선언했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었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7년간 이어졌으며 북부 산악지대에서 계속 저항, 봉우 엔자비 인솔하는 게릴라 부대가 장비가 우수한 프랑스군을 괴롭혔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베트남군이 기습 공격을 가해 프랑스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면서 끝났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트남의 현대사라는 것은 전쟁의 역사다.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전쟁을 벌였다 이거죠. 첫째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전쟁을 벌여서 프랑스를 내쫓는 일에 열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내쫓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냐. 일본의 식민지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내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전쟁이 기다리느냐. 일본을 내쫓고 나서 남북한이 분단이 된 겁니다. 분단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같은 민족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교처럼. 이게 티우가 이끄는 자유주의 세력과 이 호치민이가 이끄는 공산 세력이 자기네 민족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은 말이죠. 베트남은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전쟁통에 태어난 애가 또 전쟁을 하다가 늙어 죽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전쟁이 오래가는 겁니다. 아주 일상이 전쟁이고 전쟁이 일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 참 불행한 역사인데 아껴도 되겠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나마 지금은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이제 베트남이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날은 이 베트남이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면서 이제 발전을 이룩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제네바 협정 결과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베트남은 80년에 걸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내정 간섭과 프랑스, 미국의 마크 케이브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다.
결국 제네바 회담에서 베트남은 17도 선언 경계로 남과 북으로 분할됐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군이 철수하고 베트남은 80년대에 걸친 식민지 집에서 벗어나게 된다. 80년 동안 이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내정 간섭과 프랑스 미국의 막고 개입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제네바 회담에서 베트남은 17도 선언 경계로 남과 북으로 분할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38도 선으로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요. 38도 선으로 이렇게 남과 북이 이제 분할이 됐는데 이 베트남은 17도 선을 중심으로 분할이 된 겁니다. 1959년 북베트남에서 그는 당시 전쟁을 시작했고 남베트남에서도 응오 딘지엠 정권이 대한 게릴라들의 활동이 시작됐다. 게릴라 활동과 동시에 호치민은 베트남에 대해 협상을 제의했다. 이미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했지만 미군 남부 베트남의 친미적인 정권인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 적극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 공화국 정부가 제네바 협정에 따라 정해진 통일 선거를 보이콧하면서 반대파의 가혹한 탄압을 가하자 남베트남 정부 독재 정치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어 1960년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이 결정됐다. 해방전선은 베트남 노동당 지원 아래 부패한 베트남 남베트남 정부와 격렬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남베트남과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베트남의 정치적 불안정과 계속되는 해방전선의 투쟁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1964년 8월 2일에 발생한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1965년 2월 7일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개시하며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17도 경계선으로 이제 분할이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이제 툭툭거리고 티격태격 이제 뭐 전면전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싸웠다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는. 남북은 이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자꾸 분할이 돼서 토각태국 싸우거든. 그러니까 야 이대로 되면 혹시 저것들이 다 공산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를 해가지고 1964년 8월 2일에 발생한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1965년 2월 7일에 베트남 북베트남에 대대적인 미군이 와서 이제 공습을 감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서 베트남 전쟁이 이제 전면전으로 불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쟁 내내 미국은 베트남 민주공화국군에 비해 우세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남베트남 정부의 독재와 부패로 베트남 공화국의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소련과 중국의 호치민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특히 1968년 구정공세를 계기로 미군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자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의 지지도는 급락했다. 1969년 제37대 대통령에 취임한 리처드 닉슨은 베트남에서의 철수를 모색하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본격적으로 협상하기 시작했다. 만년의 그는 심장병으로 1940년대 중반부터 고생했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 1969년 9월 2일 24번째 독립선언을 기념일로 앞두고 호치민은 갑작스런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 호치민은 생전에 베트남을 정복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데 최소 3, 5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죽은 지 7년이 지난 1975년 4월이 되어서야 남베트남은 패망했다. 그러니까 그 호치민은 그렇게 통일을 베트남 통일을 염원했지만 살아서는 베트남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고 호치민이가 죽은 지 7년이 지난 후에서야 남베트남이 패망해서 베트남이 통일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호치민은
그렇게 그 베트남이 통일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갈망했지만 결국 살아서는 통일을 못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치민이 죽은 지 7년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베트남이 이제 통일이 됐다고 합니다. 호치민은 자신이 장례식에 인민과 인민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고 재를 3등분해 도자기에 담아 북부 중부 남부에 뿌려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으나 그의 시신은 방부 처리돼 거대한 묘에 전시됐다. 독신은 그가 남긴 것은 옷 몇 벌과 낡은 구두가 전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호치민은 호치민이 이제 그 한 줌의 재가 돼서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참 그 감명 깊게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호지명이란 사람은 북베트남의 최고의 권력자다 이거죠. 북베트남에서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내가 죽으면 나를 매장하지 말라. 매장하지 말고 화장을 해가지고 재를 3등분해서 재를 이렇게 3등분해서 도자기 이렇게 뭐 사기 그릇 같은 데 담아가지고 중부 남부에 뿌려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참 감동적인 거는 그가 남긴 재산이라는 건 북베트남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가 남긴 재산이라는 거는 낡은 구두 한 켤레 옷 몇 벌이 그게 전부였다 그 말입니다. 가죽도 없었다.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조갑재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북한이 유치한 김일성이가 베트남의 호지민과 같은 공산주의자였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북베트남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을 가진 호지민이가 마누라 하나 없이 독신으로 살다 죽었고 돈 하나 없이 그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구두 한 켤레 옷 몇 벌 그것이 전부였더라. 그가 남긴 재산이 그게 전부였더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와 반면에 남베트남을 통치했던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남베트남을 통치했던 민주 자유주의자 티우 대통령은 엄청난 불을 축적하고 그 엄청난 불을 축적한 걸 또 외국에 빼돌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망하고선 이 티우 대통령은 미국으로 아마 도망쳤는지 도망간 걸로서는 내가 알고 있어요. 미국에다가도 엄청난 자기 개인 재산을 빼돌렸으니까 미국에 가서도 뭐 안락하게 자기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남쪽의 자유주의 대통령 티우는 그렇게 썩어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북베트남을 통치했던 공산주의자 호지명은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최고 권력을 지녔음에도 결혼도 안 했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낡은 구두 한 켤레 옷 몇 벌 그게 전부였다. 유언이 나를 죽으면 화장해서 그 재를 몇 등분 해가지고 사기 그릇에 담아서 뿌려달라. 이게 얼마나 기막힌 겁니까? 이러니까 베트남을 통일한 겁니다. 국부라고 지금도 추앙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위대한 공산주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대로 된 베트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 열을 올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 말이죠.
이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이 신장이라든가 이런 걸 대충 대강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도 이 체격이 이렇게 옷걸이가 좋질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 두루마기를 입고 하다가 요즘엔 두루마기를 입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첫째 귀찮기도 하고, 두루마기를 뜨러 이렇게 갈아입어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내가 옷걸이도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뭐 기성복 두루마기를 갖다 입어봐야 뭐 별로 그렇고. 그래서 그렇거든. 내가 옷걸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옷걸이 자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사람의 그 인체 사이즈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내가 이 사람의 이 전신 사진만 보면요. 전신 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라도 내가 이 사람 이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장을 내가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 신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내가 옷걸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래서 연구를 했다고 말이죠. 근데 이 호치민 넥타이를 맨 호치민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160도 안 되는 키입니다. 내가 이 호치민이라는 이 큰 인물을 큰 점점 정치적인 인물을 신체 사이즈에 비해서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이 뭐 키 가지고 뭘 합니까? 덩치 가지고 뭘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 이 호치민은 이렇게 그 키가 작고 왜소했지만 참 거대한 인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내가 개인적인 재미난 얘기 이렇게 개인적인 재미난 얘기도 덧붙여야 재미가 나가 난 겁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인 얘기를 내가 해두겠는데 내가 요즘에 베트남 여자들 많이 그 데리고 와서 살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도 그런 권유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 당신이 그렇게 혼자 한평생 살지 말고 베트남 같은 데 이렇게 그 가난 나라 베트남 같은 데 가서 그 여자를 얻었다 그 결혼해서 살아라. 한국 여자들은 눈이 높으니까 당신 이승열이 같은 건 한국 여자들은 뭐 눈에 안 차 한다. 한국 여자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눈이 높아져서 당신 같은 사람은 거들떠 안 보니까 그러지 말고 베트남 여자들을 갖다 살아라. 이런 그 권유를 내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게 베트남 여자를 데려다 살겠다 이렇게 결행을 하지 않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동아시아, 베트남도 동아시아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그래도 이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이 사회가 좋아지면서요, 생활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커졌습니다. 인종이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거의 서양과 대등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우리나라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180대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말이죠. 이 조선시대나 이때는 180대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이 베트남이 상당히 왜소합니다. 그 가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겪었고 이래가지고 이 베트남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이 왜소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아주 여리여리해 보고 가냘퍼 보이고 이 키가 작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호지민이도 이랬다. 아, 이런 얘기죠. 뭐 아껴도 되겠지만 사람은 덩치 가지고 뭐랍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호지민은 왜소했지만 커다란 인물이었다 그겁니다. 그렇던 걸 말씀. 그래서 내가 베트남 여자를 하고 결혼하려고 생각을 안 한 게 뭐냐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왜소해요. 그래서 사람은 왜소한 것도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나는 뭘 이상으로 봤느냐? 내가 내 유튜브를 그 오랫동안 시청한 사람들 알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 말이죠. 네덜란드 여자와 펜팔을 했던 한테 펜팔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유럽이잖아요. 네덜란드 사람이 이 세계 인종 중에서도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큽니다. 이 북부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키가 크고 체격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게 머리 금발하고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이런 그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 누가 물어, 야 그럼 그 유럽 머리 금발하고 백인이고 키가 크고 이런 여자로 두면 냄새난다. 냄새가 납니다. 서양 사람들은 냄새가 나요. 그러나 그 냄새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냄새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냄새가 아닌 요즘에는 뭐 그 요즘에는 그 생활이 좋아져서 샤워도 맨날 하고 그러잖아요. 샤워도 맨날 하고 여기 뭐 겨드랑이 같은 데 향수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좋은 겁니다. 나는 그런 여자들한테 매력을 느낀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이게 참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해외 클래식 음악 디바 순례를 내가 하고 있잖아요. 해외 클래식 디바 순례에 나오는 이 여자 가수들이 주로 어떤 인종입니까? 서양 인종을 내가 주로 소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체격이 이 왜소하고 볼품이 없어가지고 이 서양 그 머리가 노랗고 키가 크고 머리 얼굴이 하얀 그런 거를 내가 이상형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또 서양 사람을 이상형으로 삼느냐면은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된 게 뭡니까?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식민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을 발전시켜서 남이 갖지 못한 무기를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를 갖고 이래야 국방을 튼튼히 하고 식민지가 안 되는데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은 말이죠. 서양이 세계를 지배한 게 뭡니까?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이 과학을 일찌감치 발전시켰던 과학의 마인드가 있었던 이 노란 머리를 가진 서양 인종을 내가 우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이상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내가 만약에 강원도 산골에서 별 볼 일 없이 자라지 말고 진짜 서울에서 웬만한 좀 좋은 가정에서 그렇게 제대로 살았더라면은 아마 지금쯤 나는 그 머리가 노랗고 키가 큰 서양 여자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서양 여자를 동경했지 이 베트남 여자는 내가 별로 그 동경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아끼도 내가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베트남 사람들이 왜소예요. 체격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호치민이야말로 작은 거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격은 이렇게 왜소하고 작았지만 그러나 그의 뜻은 한없이 크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베트남의 호치민은 비록 공산주의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존경해줘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은 중공의 등소평과도 일맥상통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산주의자이지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래서 호치민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처음에 녹화한 것과 붙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붙여서 하지 않고 따로따로 1, 2회로 나눠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